비료를 살 때는 포대를 꼼꼼히 살피고 사야 하는데 자주 써본 비료는 굳이 이미 읽어본 내용을 또다시 비료상에서 독사듯이 볼 필요는 없죠. 그래도 내가 확인해 볼 것은 확인해서 사야 실수가 없습니다. 물에 녹여 연면 시비를 하려면 수용성을 사야 하는데 나중 포대 뜯고 물에 담아 아무리 녹여도 녹지 않는 경우라든가 어떤 성분이 있는 비료를 사는데 그 성분이 얼마 들었지 않다든가 하는 낭패는 없어야 합니다. 비료는 딱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는 비료는 별로 없습니다. 비록 단용 비료라고 할지라도 여러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당연히 일부러 섞은 것은 아니고 제법상 그렇습니다. 더구나 복합비료나 무슨 무슨 작물 전용 비료는 일부러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 놓았으니 내가 사는 비료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고 사야 합니다. 또 그 성분들이 골고루 똑같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에 성분별 함량을 보고 사야 합니다. 아래 비료 포대에서 보듯이 슈퍼 21, 즉 21 복부에서 21, 17, 17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포대는 친절하게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질소인산가리라고 표시하고 거기에다 무게 계산도 해놓았네요.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하지 않고 그냥 0048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비료의 3요소인 NPK 비율을 차례대로 말한 것입니다. 어떤 포대는 그 뒤에도 숫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작은 글자로 쓰여있는 것도 있고요. 이건 고토, 붕소, 황 등 더 보충할 다량 또는 미량 요소를 표기하는 것인데 이건 그중 어느 것인지는 작은 글자를 더 써놓았습니다. 없다면 성분 표시로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은 처음 비료를 사는 사람은 생소하지만 사본분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아래 비료 포대에 표시된 부분은 가리 함량을 나타낸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표시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어찌 생각하면 표기하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표기한 것처럼 보이나 이건 약속입니다. 맨 왼쪽은 그냥 숫자로 17, 다음 두 번째 비료는 원문자 15라고 표시하였으며 다음 세 번째 비료 포대는 관로 48이라고 하였고 마지막 네 번째 포대는 대관로 9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글자를 장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전에 가리 비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비료 중 가리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가리 광석을 원료로 만들지만 제법상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분들이 염소, 황산, 인산 이런 양액 재배용으로 질산가리도 있군요. 거기에는 질산이 함께 들어있겠죠. 가리 비료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하진 않지만 탄산가리 비료도 있습니다. 이건 시설 양액재배 때 주면 탄산가스가 발생하죠. 탄산가스 즉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재료이니 일부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겠죠. 가리는 제 가리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역할을 요약할 말하면 줄기와 잎을 튼튼하게 하고 열매를 비대시키는 역할을 하죠. 염화가리는 염소와 가리가 함께 들이는 비료인데 염소는 작물이 필요한 미량 요소이긴 하나 땅속에 부족함이 없이 들어있고 오히려 용탈이 잘 되지 않는 하우스에는 너무 쌓여있어 골치입니다. 그렇지만 가리 함량은 가장 높고 가격도 가장 낮습니다. 염화가리는 가리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나 벼, 즉 수도작에 사용합니다. 이 21 복비도 17이라는 숫자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을 보아 연마가리가 17%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비료는 우피로 용으로 나온 비료인데 가리 함량 표시를 원문자 15로 표시하였네요. 여기에 가리는 황산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황이 포함된 가리죠. 연마가리에서 황산을 넣어 제조하니 그만큼 재료비나 공정비가 더 들어가니 가격은 더 비싸겠죠. 비록 가리 함량은 염화가리보다는 낮지만 비싼 값을 하죠. 바로 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조법으로서 봐서는 당연히 황산가리가 더 비싼데 요즘 중국에서도 아니면 유럽에서도 비료를 수입하니 오히려 염화가리가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황은 여러가지 역할을 하지만 우선 맛을 좋게 합니다. 과일이나 고추, 마늘, 감자, 양파 등 양념 작물은 향과 맛이 있어야죠. 이런 작물에는 이 황이 든 과리를 써야 합니다. 또 염소 과잉으로 인한 염류 직접 염려가 되는 하우스에서는 이 가리를 써야죠. 대신 논에는 황이 든 비료를 쓰면 뿌리가 상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비료는 관로 48, 즉 관로를 표시하였나요? 이것도 황산가리가 들어있다는 표시입니다. 원문자나 관로문자 모두 황산가리가 들어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비료는 대관로 9라고 표시하였나요? 이건 비슷해도 똑같은 뜻은 아닙니다. 황산가리가 들어있긴 해도 일부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감자 전용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다음 작은 숫자는 마그네슘과 붕산 함량 표시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리에 포함된 황을 어떤 곳은 유황, 어떤 곳은 황산이라고 말하는데 엄연히 이 둘은 다르지만 황이 땅 속에 녹으면 산소와 결합하여 황산으로 바뀌니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가리 비료 중에는 염소와 황이 포함된 것 말고도 있습니다. 바로 인산가리, 질산가리, 탄산가리 등입니다. 이런 비료는 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산가리는 가리와 수소의 함량에 따라 제1인산가리, 제2인산가리, 제3인산가리가 있는데 제1인산가리가 농업용으로 쓰이고 제2, 제3인산가리는 식품이나 공업물로 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비료로 구입할 때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산가리는 관주나 양액재배 또 과수의 연면시 비용으로 쓰입니다. 토양이 살펴면 안되냐고요? 안될 일은 없지만 앞에 거론한 염화가리나 황산가리보다 서너 배를 비싸니 땅에 주긴 아깝죠. 어디에 주든 인산가리는 인산과 가리가 함께 들어있으니 인산의 역할과 가리 역할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즉 과수에서 달린 과일의 비대와 색깔 당도를 좋게 하면서 신초에 꽃눈이 오게 할 때 사용합니다. 이건 제1인산가리 단용 비료로 쓰기 때문에 작물 전용 비료나 복합 비료는 비싼 재료를 넣지 않겠죠. 그러니 굳이 표시할 일이 없습니다. 인산가리 표대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인산가리죠. 탄산가리 비료도 마찬가지겠죠. 아주 특수하게 사용되니까요. 이 비료 포대는 가리 함량 표시를 꺾은 갈로 15로 표시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질산가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질소 함량에도 꺾은 가리, 갈로 14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질산태 질소 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료는 주로 양액 비료로 일반 비료상에는 찾기 어려운 비료이긴 해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혹시 하우스에 쓰는 비료를 얻어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가리만 들이는 비료는 없습니다. 비료 제법상 다른 성분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주로 염화가리, 황산가리, 인산가리, 질산가리 등이 있습니다. 가리 중심 단용 비료를 구입하면 당연히 그 포대 이름이 해당 가리이지만 작물 전용 비료나 복합 비료에 들은 가리는 염화가리인지 황산가리인지는 기호를 보고 구별합니다. 아무 표시 없는 것은 염화가리고 원문자나 관로문자는 가리 전량이 황산가리, 대관로는 일부와 황산가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꺾은 관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산가리를 뜻합니다. 인산이 함유된 인산가리도 있지만 이건 가격이 비싸 단용비료로만 나오고 복합비료나 작물 전용비료에는 들어가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복합비료 중에서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외국에서 수입한 비료겠죠.